오늘 아빠는 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네. 내가 해주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세요. 아, 네. 그쵸. 은우는 이거 만지고 있는데, 아빠는, 네. 네. 아, 이거 뭐지?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네. 아빠는 아, 다른 거를 이렇게 꺼내세요. 네, 네, 네. 보는 건데 안 되겠다. 아, 요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이거 손나는 거니? 너 낚시할 줄 알아? 아니요? 낚시다. 네. 그리고 또, 아빠가 그걸 또 되게 재밌어 하세요. 아, 이게 성격이. 저때 기억나요. 아, 혼자 다 했잖아요. 혼자 신났어. 네. 아, 어. 그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네. 아빠는 아빠가 해주고 싶은 게 이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은우를 만나다 보니까 아빠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은우에게 집중이 안 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거에 너무 집중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아빠가 노력은 엄청 많이 해주시고 네네, 계신데 네네. 그에 비해서 우리 은우가 아빠가 하는 이 상호작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자극들을.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주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일단 은우를 좀 보세요. 어떤 기분인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 이거를 야 오늘 준호 아빠 생각 많아지겠는데요? 어, 보세요. 아이랑 애착이 애착에 되게 관심 많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빠가 우리 은우랑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 계세요. 어? 지금? 네. 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뭔가 먹여주고 또 이렇게 씻겨주고 네. 또 이렇게 귀도 파주고 아빠가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감하는 것들 좀 보완하면은 네. 제가 볼 땐 단연코 최고의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가득한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들이 아이랑 이 관계가 멀어지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훈육, 이 버릇을 네. 가르치는 네. 거를 굉장히 네. 일찍 한다는 부분이에요. 아하. 맞아요. 오늘 훈제하는 경우가 많죠. 올렸잖아요. 저는 제 기준에는 살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더 세게 하려면 할 수 있죠. 아버지 여기는 태능이 아니라고요. 아기한테 이 훈육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인과관계도 알아야 되겠죠. 아, 네네. 그렇죠. 아기가 이렇게 좀 상황 판단되고 좀 조절할 수 있을 때 조금씩 부드럽게 말이 먼저 나가버리고 네. 이게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달려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 지금 은우를 이제 발달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예?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 아까 조금 걱정하셨던 아 왜 엄마가 없어도 안 찾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두 분이 잠깐 나가 있으시도록 했는데 나가 있는 것조차 의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빠 없네 아빠. 맞아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나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알아챌 수 있게. 근데 그래도 반응이 조금 없더라고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이제 장난감만 있어도 부모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은 요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네, 사람에 대한 반응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말보다도 훨씬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경 써야 돼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보고 있는 거, 뭔가 만지고 있는 거, 뭐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엄마가 사용하는 이 말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은우가 좋아하는 딸기 있네 딸기 먹어볼까? 그것도 긴 거예요. 긴 거예요. 아. 딸기 먹어 이렇게. 아 그렇게? 딸기 아 임팩트 먹어? 있게 이게 지금 필요해요. 은우의 관심에 맞춰서 이렇게 언어적인 쪽에서도 좀 들리게끔 상호작용을 조금 해줘보세요. 은우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발달은 네. 지금 다른 은우 네. 친구들 또래들 비해서는 말 표현이나 네. 또 이제 걷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 이제 변화가 많은 시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인지적으로도 이 두뇌 발달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 알려드린 방법으로 열심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네.